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뭐 필수 원자재부터 곡물 가격까지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지금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솟고 있는 원자재값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보고 대응해볼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OS투자자문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원자재 대란이라는 말이 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뉴스 보면 진짜 아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끌고 오게 된 배경이 어디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코로나19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재 생산을 주로 신흥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재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흥국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출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류 공급 현상, 봄 향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효과도 더 가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미국의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구리 재고 같은 경우에는 40만 톤이 넘는 상황인데 전 세계 소비량의 1주일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가격 급등 중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알루미늄 가격 역시도 톤당 3,200달러를 넘어서 1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돼서 천연가스도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금속 원자재뿐만 아니라 농수산품도 재고가 거의 바닥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고급 원두 커피인 아라비아 커피 재고도 22년 내에 최저수로 떨어지면서 최근 10% 이상 올초 대비 1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상황이고요. 뭐 원자재 가격은 급등이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우려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뭐 커피 가격, 이제 소주 가격까지 뭐 안 네. 오르는 게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철강 쪽부터 네. 한번 좀 살펴주시죠. 뭐 실적은 사실 지난해 역대급 실적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계속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가격 올릴 거고 이런 기조 올해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감산 정책으로 그래서 철강 가격이 좀 약세를 보였었죠. 하지만 최근에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에 유통되는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필수 원자재라고 하는 철강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요. 특히 중국에서 유통되는 열연 강판 가격이 톤당 5,108위안, 약 95만 9천 원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 11월 이후 최고치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열연강판은 세계 생산 1위의 중국 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시황의 지표로 통한 상황인데 뭐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일본 철강이라든가 제철이라든가 바오산 강철 등 이런 국내 포스코는 좀 약간 좀 주가가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바닥을 터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시점도 지난 7일에 2025년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연초 오름세인 국내 철강 가격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 뭐 중국 수요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 헝다 사태 이후로 부동산의 어떤 침체 우려 때문에 철강 가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뭐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철강 수요의 어떤 급증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철강의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도 최근에 11월 이후 약 57달러 톤당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철강사들 수익에 일단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철강사들은 철강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지난해 최고 시절을 기록했습니다만 기저효과 측면도 있습니다만 올해도 지난해보다 소폭 약 1% 이상 상승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글로벌 철강사가 일제히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특히 중국 철강 수요 강세는 포스코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측면에서 본다면 관련주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터나는 자리,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네. 자리이다. 올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해 주셨는데 근데 이걸 연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결국 이 철강 가격이 오르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물품을 만드는 자동차, 조선 이 업계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제도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가 역사적으로 낮은 재고 수준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팔 물건도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앞뒤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 업계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자동차 조선 업종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일단 세계 철강 공장인 중국에서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철강 수요가 요동치면서 조선자동차 업종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진 상황이죠. 추가 인상이 지난해 인상을 했습니다만 연초부터 철강 가격이 오르면서 추가 인상에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연강판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건설뿐만 아니라 조선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세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포스코와 현대철, 현대철 협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이어서 추가 인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추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면 조선 업종에 대한 치명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지난해 조선사의 수주가 8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적자, 약 1조 이상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이 축출했습니다.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 뭐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호판 가격의 인상과 또한 생산하고 있는 석탄 가격도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업종과 자동차 업종에 대한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과 자동차 업종에 대한 주가 최근 하락의 원인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게 지금 재고가 없어서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를 만드는 재료들까지도 지금 함께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주가를 다시 돌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가 참 힘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차가 어제 최저점, 신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뭐 저평가긴 합니다. 다만 뭐 철강 가격뿐만 아니라 또한 최근 반도체 가격에 대한 납품이 아침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주문을 해도 1년 이상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 본다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주가 바닥 수는 좀 아직은 노란 게 좀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원자재 가격과 연동을 해서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철강의 가격 상승이 어느 업계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하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주요 상품 거래소에 올라온 원자재 재고가 위험 수준으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부족은 물가 상승 압력을 부채질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원자재와 관련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산입니다. 풍산은 구리 관련주인데요. 현재 전 세계 주요 상품 거래소의 구리 재고가 40만 톤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일주일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올해 1분기부터 다시 상승 랠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이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중국 경기 모멘텀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전력난과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유럽 비철 업체들의 감산 확대가 비철 가격 상승 압력을 자극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딸에 따라서 올해 구리 가격은 상반기 중으로 작년 5월에 기록했던 역사적 고점인 만 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구리 가격과 동행하는 풍산의 주가 추이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PJ메탈입니다. 알루미늄 관련주인데요. 알루미늄 재고도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알루미늄 산지가 코로나로 봉쇄되면서 생산 공장들이 모두 가동을 중단한 탓인데요. 이 알루미늄 3개월 선물의 가격이 톤당 $3,200를 넘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PJ메탈은 알루미늄 탈산재 회사로 알루미늄 스크랩을 구매해서 탈산재를 생산하는데요. 탈산재는 가공성이 우수한 강철을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부원료를 말합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이 탈산재가 56%로 절반 이상이고요. 이어서 빌렛이라는 알루미늄 압출에 쓰이는 필수 중간 재료가 뒤이어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PJ메탈 제품의 판매 단가는 런던 금속 거래소의 알루미늄 현물 시세와 환율 등을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알루미늄 가격 강세에 따른 단가 상승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데요. PJ메탈의 주가 상승세도 계속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탄산 리튬 관련주인데요. 이제 리튬마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 기준으로 지난해 2월 초 톤당 9,000달러에서 이번 2월에는 5만 5,000달러로 511% 치솟으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은 중국 기업이 LFP 배터리에 쓰이는데요. 유일 에너테크는 2차 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유일한 탄산 리튬 생산 기업의 재형택의 지분 18%까지 량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재형택은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면서 리튬 회수율 85% 수준의 높은 회수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원자재값 상승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 캐파 대비 3배 규모의 증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덩달아 함께 주목받고 있는 유일 에너테크의 주가 추이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원자재 상승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 확인해보셨습니다. 네, 뭐 구리에 알루미늄에 지금 리튬까지 정말 뭐 오르지 않은 게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음식료, 곡물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이미 물가 지수는 최고치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또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 압박들 충분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그게 이제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는 식음료주를 이제 한번 골라봐야 되는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무래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그 농산물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그 급상승은 우리가 불가피할 수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세계 경제 까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식량 가격 지수가 2011년 이후 최고치인 135.7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준이 100인데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자금률이 낮기 때문에 뭐 고스란히 우리가 좀 전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빗장을 좀 걸어 잠그면서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식탁 물가도 자연스럽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량 가격이 당분간 상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말부터 식품 가격들의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탄산 가격 음력을 6.8% 올렸고요. 유제품 업체들도 평균 8%대의 가격 인상을 보였습니다. 뭐 다음 달부터는 빙가 업체와 장류도 약 9% 이상대의 판매 인상 가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판매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실적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지난해 하반기 가격 인상을 한 라면 업체라든가 육아공 업체, 특히 농심이라든가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격 전가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이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는 주류 업체의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맥주 가격은 수입 업체가 편의점 가격이 만 원에서 11,000원까지 인상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주 점유율이 60% 이상 높은 하이트 진로도 역시 2018년 이후에 인상이 없었습니다만 주전 가격이 약 7%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인상도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이트 진로 역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소주 병뚜껑도 한 19% 올랐습니다. 이 관련된 종목들, 뭐 삼화왕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뭐 금비의 자회사인데 이런 종목들도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해외 수출도가 높은 오리온이라든가 뭐 CJ제일제당 오늘 탑픽으로 좀 봐드리겠고요. 롯데칠성, CJ프레시웨이, 하이트진로, 농심과 SPG 삼립 위주의 종목들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소주 가격이 지금 3년 만에 올랐는데 6,000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은 2월 들어오면은 1월에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2월 들어오면은 조금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또 터져버리면서 계속 힘든 구간을 저희가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계속 관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베팅을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코로나19 엔데믹 기대감이 좀 커진 모습이죠. 그 미국의 연준 긴축 뭐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뭐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 특히 50BP의 어떤 금리 인상, 3월 달의 여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어지고요. 물론 일부 현금 확보도 필요하다. 다만 현재 그 금리 인상 부분이 이런 가속화 부분들이 시장에 기반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PBR 1배 수준 정도고 PER도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어떤 이론적인 밸류에이션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주가의 시장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좀 이동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성장주 대비 경기 민감 가치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속에서 피어날 가능성이 높은 리오프닝 관련 주들은 뭐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관련된 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갖고 온 종목들은 최근에 투신과 연기금의 어떤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도 최근에 추세에도 나쁘지 않고 주가가 급락하면서도 이탈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종목들을 갖고 왔는데 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신세계, 모두투어, 하이트진로, 농심, 상향식품, 강원랜드, 호텔신라, 시대프레시웨이, 코스맥스 등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연기금과 투신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훼손이 없다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 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이랑 연동이 돼서 또 움직이는 종목이나 ETF 뭐 여러 가지 투자 네. 방법이 있겠는데 그쪽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말씀처럼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리오프닝주를 지금 자금의 이동의 흐름에 따라 거길 보는 게 맞습니까? 원자재 관련 주들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리오프닝주와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금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현재는 리오프닝주에 대한 기관 수급들,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원자재 관련 주들, 특히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 20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급등을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원자재 관련 주 중에서는 뭐 구리 업체인 풍산 같은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초기 상승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단기 트레이드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선 자금의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금은 리오프닝 관련주나 지금 원자재 관련 쪽에 몰려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많이 오르지 못한 앞으로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